몸 괜찮냐? 삼촌 주먹이 너무 셌나 봐. 그렇다고 알아눕냐? 앉아. 어제 못한 말이 있어서 왔어. 태영이 말이야. 태영이도 우리 일 알아. 문유라가 얘기한 모양이야. 여기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하지 못한 말이 많은데 아직 주지 못한 것도 많은데 이별이란 항상 갑자기 와서 변명조차 준비할 수가 없어. 왜 그래서 말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앉아서 울 거야.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. 여보세요. 아, 왜 이렇게 나와? 찍어봐요. 아, 더럽게 뭐 이런 걸 찍어. 내가 찍어야지. 어? 아, 나한테 주세요. 어디야. 내가 찍어야. 아, 니가 촬영을 하고 이제 무시하는 거야? 가만 좋아. 이 카메라 항상 거지? 항상 내 거지? 이 카메라 내 거지? 에이, 다 뒤잖아, 이거. 아이. 에이. 어디가서 딴 놈이랑 좀 하지 왜 꼭 나랑 해야 돼? 어? 지금 내 과거 의심하는 거예요? 왜?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? 과거를 의심해? 그 거울 안 보지? 이 얼굴이 이게 과거가 있게 생긴 얼굴이야? 양심도 없어가지고. 아 그럼 헤어져. 에? 그러면 과거 깊다 많은 여자랑 사귀든지. 헤어져. 즐거워서 헤어져. 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나랑 헤어져봐라. 강태형이 세상에 한기주 여자 한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그래. 한 명도 없잖아. 약혼한 사진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는데 뭐 어디를 가도 어디 가려고. 아니다, 사진은 조그맣게 찍었는데 얼굴이 커서 대문짝만 하게 나온 거 이리 와. 수만 있다면 너와 내 가슴을 바꿀 텐데.